합쳐서 공개. 예. 예. 실질적으로 재산은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절세 계획을 쌓을 수가 있고요. 자식들한테 공개하는 게 조금 힘들어. 그러면 적어도 부부끼리는 웬만큼 공개를 하셔야 되고, 특히 배우자하고는 금융기관 갈 때 같이 좀 동행하셔가지고 웬만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네. 자, 두 번째. 혼자 움켜쥐지 말고. 움켜쥐지 말고 혼자, 나눠라. 혼자 말고. 누구랑 나눠야 돼? 마누라한테. 배우자. 부부가. 부부 반씩 공동명의. 세금을 줄이는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. 왜냐하면 배우자 공제라는 게 있어요. 상속할 때. 상속할 때 배우자가 있으면 5억을 공제를 해주고 네. 그거랑 상관없이 일괄 공제가 5억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보통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건물이 남편 명의로 있다가 네. 남편이 돌아가시고 부인이 받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. 남편 명의로 1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부인이 먼저 돌아가실 때는 문제가 됩니다.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계신데 10억짜리 건물이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없으니까 공제를 못 받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일괄 공제 5억만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한 7천만 원 이상, 8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셔야 되거든요. 근데 이걸 만약에 어머니, 아버지 반반씩 5억, 5억씩 소유를 한다면 나중에 자식들이 그 상속을 받을 때 일괄 공제 5억씩 공제가 되니까요. 네, 그렇죠.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서 상당히 8천만 원 정도 절세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자. 증여 공제 한도를 활용하라.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. 증여 공제 한도 활용해서 어떻게? 자, 가늘고 길게요. 이게 뭡니까? 조금씩 맞습니다. 조금씩 계속 길게 주는 얘기예요. 그 우리나라 증여세는요. 세율은 증여세나 상속세나 동일합니다. 네. 하지만 상속세는 한꺼번에 합쳐서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거고요. 증여세는 10년에 한 번씩 끊어가지고 세금을 냅니다. 그래서 증여를 10년에 한 번씩 나눠서 주게 되면 상당히 절세가 될 수 있어요. 네.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2천만 원씩 그 비과세로 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한 살 때 주고 그다음 11살 때 주고 21살 때 주고 이렇게 면세 범위까지 세금을 주게 되면 그 돈을 주게 되면은 세금을 거의 안 내고 미리 줄 수가 있거든요. 자, 다음은요. 자식 용돈이 뿌듯해도 왠지 뿌듯해도 자식 용돈이 뿌듯해. 자식 용돈 뿌듯해도 내 돈만 못 해? 아, 내 돈을 써라. 내 돈을 써라. 왜요? 이거 무슨 사실 얘기일까요? 그 부자분들도요. 예. 본인들 돈으로 쓰는 것보다 자식들이 용돈을 주거나 생활비를 주거나 아니면 병원비를 주는 걸 굉장히 고마워하고 좋아하십니다. 좋죠. 기분이 기분이 좋죠. 예.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쓰게 되면은 나중에 본인 재산이 많잖아요. 네. 자녀들한테 용돈이랑 생활비를 다 받으면 본인 재산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금이 많아져가지고 상속 재산이 많고요. 특히 나중에 생활비나 병원비 이런 것들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쓰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다 공제를 해주거든요. 근데 그렇게 카드로 안 쓰고 현금으로 받아서 쓰게 되면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본인 이름으로 카드로 만들어서 그 어떤 자금을 쓴 거에 대한 근거를 다 남기시길 바랍니다.